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거는 TUI 에디터 이제 플러그인 사용하기를 할 건데, 뭐 굳이 강의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, 공식 사이트에 뭐 제대로 가이드대로 하면 잘안될것 같아서 하시는 분들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. 제가 일단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, 지금 코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눈에 확안 들어오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를 이제 신텍스 하이라이트라는 이제 기능을 써서 에디터에 이제 플러그인으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, 일단 공식 이 가이드북이죠. 가이드북에 이제 이그젬플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.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뭐 동작을 안 해요. 이렇게 하면. 그래서 두 군데 다 해야 되거든요. 지금 에디터에는 이렇게 옆에 나오는 게 이제 하이라이트로 되고, 아니면 위즈워크로 했을 때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돼서 나오고, 그리고 뷰어, 단순 뷰어에서도 여기 이제 색깔 입혀져서 나오는 그거를 넣을 건데, 뭐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여기를 보면 안 된다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했어요. 일단은 에디터 여기 공식 사이트 여기 가보면은 그 플러그인에 대한 거뭐 다섯 가지가 있죠. 그래서 저는 요거 플러그인 코드 신텍스 하이라이트를 추가를 할 건데, 요거를 할줄 알면 다행히 당연히 얘네들도 이제 가이드북 보고 따라서 하면 될것 같아서 이것만 좀 해보려고요. 그리고 여전히 요 뷰로 랩핑 돼 있는 애는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된것 같더라고요. 저처럼 하셔야 돼요. 뷰 3에서는. 자, 일단은 희망을 갖고 하여튼 뷰2 랩핑 돼 있나 봤는데 안돼 있더라고요. 아무튼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. 요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뭐 깔아야 되죠. 그래서 얀 애드 해서 여기다가 일단 저는 깔아놨어요. 지금 깔아놨는 상태인데 한번 그냥 다시 깔게요. 이런 식으로 신텍스 하이라이트 하고, 일부 이제 하는 것 중에 안 되는 것들은 그이 뭐야 타입스크립트 문제 때문에 얘를 에디터를 한번 껐다 켜야 될수 있어요. 저는 이제 아마 한번 깔아놨으니까는 문제가 없을 건데,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야 될 녀석들을 뭘 보면 되냐면, 일단 이런 거할 때는 베이직을 먼저 보는 게 좋죠. 그래서 프리즘 JS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임포트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아마 TUI 에디터 깔때 얘가 자동으로 아마 깔리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래서 다 카피하지 말고 이렇게 임포트해야 될 거, 임포트해야 될 거가 요 에디터가 아까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요. 이런 식으로 하는데 벌써 일단 시뻘건 줄이 나와서 좀 기분이 나쁜데 안 써서 그런 것 같고,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플러그인스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색깔 입혀지는 거 봤죠? 그래서 지금 얘가 내용이 뭐냐면,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으니까, 이렇게 코드 블럭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고, 위즈워크에서는 어떻게 나오지? 뭐 저는 이거 안 쓰니까. 이렇게 뭐 고를 수가 있나 봐요. 이렇게 됐고, 자바스크립트라고 안 해도 아마 느낌에 JS도 되죠. 하지만 다른 언어는 안 되고, 지금 먼저 깐 거는 요즘 올이라고 해놔서 그래요. 올. 그러니까 모든 하이라이트, 무슨 아까 언어 뭐 엄청 많았죠. 뭐뭐였지? 뭐 많겠죠. 엄청 많은데, 모든 언어를 하긴 좀 용량이 아깝거든요. 이거 올이면은 이제 전체 다 읽어오는 거거든요. 낭비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 only language you need 이 필요한 것만 이제 넣는 거 이렇게 하시라 했는데, 요거를 써줘야겠죠. 그래서 이제 임포트하는 게 아까는 디스트에 어쩌고저쩌고 올 이렇게 돼 있는데, 지금은 이렇게 스텝 1부터 CSS 하고 요게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하래죠. 그리고 대신에 하이라이터는 프리즘이다 뭐 이렇게 어레이 안에 어레이, 왜 이런 문법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라는 대로 해야겠죠. 그래서 아까 CSS 임포트는 했고, 요거 대신에 TUI 에디터 얘 빼고 밑에다 그냥 할게요. 헷갈리니까.
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플러그인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릴 때만 이렇게 하고 개별로 이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라. 근데 지금 저는 지금 잘 되는데 아마 안 되실 거예요. 그뭘 해줘야 되냐면 프리즘 JS에 대한 그 타입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yarn add types의 프리즘 JS 요거를 해주시면은 요 빨간 줄이 없어질 거예요. 근데 아마 한번 껐다 켜주셔야 될 거예요. 예, 그렇게 해서 잘 되진 않더라고요. 한번 껐다 켜시면 잘될 거고 일단 한번 보면은 뭐 이렇게 되긴 됐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컴포넌트의 클로저라는 전 모르는 언어네요. 아무튼 이게 있는데 요게 아니라 우리는이 아니라 쓰고 싶은 사람 마음 자바 예, 이렇게.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뭐 C랭귀지를 원하면 뭐 C랭귀지로 예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해서 자기가 쓸 것만 추가를 해서 좀 절약한 거 용량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다 하지 말고.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럼 왜 HTML은 없어 하면은 HTML은 기본이에요. 그냥 기본이라서 예를 들어서 예, 뭔가 그냥 되는 느낌이 색깔이 다르죠. 예, HTML은 기본이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. 자, 이렇게 하면은 사인을 안 했어. 이렇게 하면은 플러그인 돌아가는 거는 확인할 수 있죠. 근데 이제 여기 뷰어 쪽이 안돼 있죠. 뷰어도 이제 마찬가지죠.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? 아, 얘랑 한 묶음으로 이제 가져가고 싶은데 이게 아마 순서대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또 그냥 한번 해볼게요. 되는지. 뷰어에서도 이 친구들이 다 필요하다. 친구들이 뭐냐면 예, 뭐 이렇게 되었고 플러그인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예, 이니셜 밸류 밑에다가 넣어주면은 뷰어도 예, 색상이 입혀졌죠. 예, HTML은 이거고. 만약에 이제 지원 언어를 좀 확인하고 싶으면 요 프리즘 JS의 서포트 랭귀지 가면은 요렇게 이제 서포트 되는 랭귀지들이 다 나와요. 뭐 여러 가지 있죠. 여러 가지 있는데 아쉽게도 그 뷰가 없더라고요. 뷰가 없는데 원래 이제 사실 퀘이사 이런 데서도 이그젬플을 이제 보면은 사실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는 해요. 예. 스크립트 부분이랑 이그젬플이었나요? 이렇게 스크립트 예, 예제를 잘못 골랐네. 아무튼 스크립트 부분이랑 그 HTML 부분이랑 따로 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냐면은 요 템플릿 부분이 예, 그 HTML로 작성을 하면 되고 요 스크립트 안에 들어가는 요 부분 뭐 타입스크립트면 타입스크립트로 아까처럼 이렇게 작성을 할때 예,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오늘은 뭐좀 간단한 거 해봤는데, 예, 제가 요새 좀 바빠져가지고 계속 좀, 시간이 비워지지가 않네요. 이거 계속 블로그 좀 개비하려고 그러는데, 예, 저도 빨리 좀 개비하고 싶은 마음인데, 3월달 내로는 좀 어떻게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좀, 많이 늦어져서 죄송하고요. 저도 좀 빨리빨리 다음 챕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